야, 너도 슬프니? 고나야? 고니야. 안녕, 여러분, 부릅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우리 오골계 우리 고니를 제가 2017년에 제가 직접 알을 입양을 해서 알을 사와서 직접 부화를 시켜서 병아리 때 제가 먹이를 이렇게 떠먹이면서 키웠던 자식 같은 우리 오골계 친구였는데, 자, 그 친구가 이제 샵에서 지내고 실내에서만 지내다 보니까 조금 이제 성닭이 이제 성체가 됐어요. 이제 다 이렇게 닭, 병아리부터 닭까지 잘 키웠는데, 그 병아리에서 이제 오골계가 되고 나서부터 이제 좀 건강 상태가 그렇게 좋다고는 생각이 많이 안 들었습니다. 왜냐면 지금 밖에서 방목을 하면서 키워야 되는 생물인데, 제가 너무 실내에서만 길렀던 것 같고, 그래서 요즘 근래 들어서 설사도 너무 많이 하고, 먹성은 굉장히 좋고 건강해 보이는데, 변 상태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를 고민하다가, 제가 이제 저희 농장 근처에서 이제 오골계를 키우는 분이 계셔서, 거기에다가 오늘 우리 고니를 맡기려고 합니다. 자, 고니야. 여기 새로운 집으로 왔는데, 일로 와봐. 아유,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좀 가까이서 이제 안아봐야겠어요. 고니야, 가자. 응? 그리고 우리 마지막이라서 우리 고나도 마중을 나와줬어요. 지금 이별할지를 잘 모르는데, 얘가 모르고 지금 밖에만 나가고 싶어 하는데, 이제 나중에 우리 고니를 보기 힘들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차피 저희 농장 바로 옆이어서 나중에 자주 놀러 오긴 할 거고요. 예, 뒤처지지 않고 잘 지내야 될 텐데 좀 걱정입니다. 아, 우선은 여기 닭장이 있어요. 여기 닭장 있는 걸 봐서는 여기 만능 잘 찾아온 것 같고, 아유, 신신당부를 해야 될것 같아요. 얘는 수탉이고, 아, 잡아먹지 말라고 이제 신신당부를 해야 될것 같은데, 와, 얘네는 진짜 그냥 오골계네? 오, 지금 안에 지금 검은 색깔 오골계 친구들이 있어요. 아, 근데 우리 백봉 오골계, 우리 고니 같은 경우에는 좀 사이즈 작고 한데, 좀 왕따 당하는 거 아닐까 좀 걱정이 되네요. 자, 우선은 여기서 좀 놀아봐. 아유. 아이고. 자, 여기 이제, 여기 아시는 아저씨여가지고, 여기를 열어서 넣어놓고 가시라고 하네요. 웃기게도 지금 주인 아저씨는 안 계신데, 자, 여기에 이제 우리 고니가 여기서 살아갈 친구인데요. 여기 수탉. 지금 굉장히 웃기게도 지금 주인 아저씨 분께서 안 계시지만, 우리 고니가 여기 멤버 친구들이랑 같이 잘 지낼 겁니다. 자, 제가 잠깐 들어가 볼게요. 지금 냄새가 좀 나네요. 좀 나요. 오, 우와. 우와, 여기 오골계 있다. 우와, 오골계 알이다. 와, 이거 유정란이겠네. 이거를 받아갈까? 장난이고. 이렇게 알도 낳고,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잘 기르시는 아저씨 분인데, 얘네들은 손을 안 타네요. 자, 우리 여기, 옆에도 굉장히 많고요. 지금 청소가 좀안돼 있어서 좀 아쉽지만, 우리 고니가 이제 여기서 살면은 원래 집보다는 더 좋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네, 한번 여기다가 우리 고니를 한번 넣어볼게요. 고니야, 꼬꼬꼬. 고니야, 이제 가자. 자, 고니야, 이제 여기 들어가 보자. 옳자. 이제 새 식구기 때문에, 싸울지 안 싸울지 모르겠는데, 여 친구가 굉장히 무서워하네요. 아이고, 고니야, 여기 잘 살고, 싸우지 말고, 너 사이즈 그렇게 작진 않네. 다행이다. 저기 위에 있는 친구가 우두머리인데, 너 괜히 싸우지 말고,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나중에 수시로 와서 우리 고니가 잘 있는지도 보고, 계속 여러분들 근황 보여드릴 테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요. 네. 어우, 이놈 잘생겼네. 어우, 강하게 생겼어.
자, 고니야, 여기서 잘 지내. 어이구, 이렇게 앉아서 앉으라는 닭이 어딨습니까? 지금 나오고 싶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별이야, 안녕. 아이고, 다른 친구들 다 암탉이고 얘가 수탉이구나. 아이고. 안녕. 고나야, 넌 동생 간 거 모르지? 너 나중에 찾으려고 네 사료 막 뺏어먹는 거. 에이구. 고나야, 이거 봐봐. 응? 너는 모르지? 동생 갔어요.